현재까지는 조명호 선수가 가장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아직 시돔과 맥스 선수는 다득점까지는 가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공타를 기록합니다. 두 번의 연속 바깥 돌리기 대회전과 비껴치기. 이렇게 이적구 호공했을 때 뭔가 정리가 안 된 듯한 실수. 연속 조명호 선수에게 약간의 행운도 따르고 있죠. 에디맥스 밖으로 돌려서 짧게 떨어뜨립니다. 득점. 방금 공격은 맥스 선수가 득점을 위한 포지션 플레이보다는 길게 보지 않고 짧게 완벽하게 확률을 올린 공격법입니다. 또 하나의 숙제가 나왔는데 이번에는 밖으로 돌리기 앞으로 빠져나왔고요. 대회전 연속 득점. 네. 안으로 길게 짧게를 선택하지 않고 바깥 돌리기 대회전으로 그만큼 투 쿠션에서 멀리 있는 이적구를 피해만 간다면은 충분히 여기서 이적구만 피해 간다면은 충분히 가능한 배치였습니다. 예. 이제 맥스 선수가 시돔과 동률을 이루게 됐고요. 조명우가 52점, 나머지 3명의 선수는 20점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비껴치기 길게. 자, 여기서 키스가 기다리고 키스가 있습니다. 나오네. 아주 얇게 맞았습니다. 에디 맥스. 3이닝 만에 득점을 붙여갑니다. 아직 맥스 선수는 0점대 에버리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런 모습은 참 보기 드문 모습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네요. 지금은 가깝지 않은 거리에서 굉장히 예민한 두께를 잘 컨트롤 해줬습니다. 네. 이번 배치 또한 결코 쉽지 않아요. 자, 내려가는데요. 와, 장축에 맞고 득점이 됐어요. 맞았습니다. 대단합니다. 어느 정도 시스템적인 부분에서의 공격은 에디맥스 선수 정말 탁월한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장장 장을 오가는 횡단샷이었고요. 가끔 장장 단으로 가면서 조금 길어지면서 또 행운이 따르는 광경도 한 번씩 나오거든요. 예. 완벽하게 본인의 계산대로 수구가 진로를 찾아갔습니다. 이번엔 비껴치기. 이번에도 들어갑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마지막에 맥스 선수의 득점이 이어지면서 전반전은 마지막 이닝으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 이닝에서 맥스 선수가 본인의 하이런인 석점째를 올렸고요. 이제는 본인의 시간으로 충분히 차분히 공격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비껴치기 밖으로 돌아서 들어옵니다. 4연속 득점. 네. 이렇게 되면은 후반전 4명의 선수가 대혼전이 예상되는데요. 예. 어느 누구도 예측하기 힘든 지금 현재의 스코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부자지간이 또 함께 경기를 보고 있는 아버지가 친 거는 조금씩 부족했다. 지금 그렇게 아버지 고개 숙인 남자가 부름달입니다. 이 과정에서 가족의 또 응원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의 힘을 얻을 수 있거든요. 자, 지금은 막지 않으면서 이렇게 전반전이 종료가 되겠습니다.